하나은행 MZ바둑 슈퍼매치 본선 7국 신진서 구단과 안성준 구단의 바둑입니다. 신진서 구단은 뭐 지금도 굉장히 바둑을 많이 둘 정도로 대국량이 많아요. 특히 요 대국은 중국 갑조리그하고 KB바둑리그 요 사이에 하루 쉬는 날인데 그날 대국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신진서 구단이 바둑을 두고 있는지 대국 결과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3년에 벌써 16전 15승 1패. 여기 보시면 요 앞에 있습니다. 1월 2일 날 한번 먼저 뒀고요. 이재영 구단한테 이겼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KB 바둑리그 쭉 둬서 이기다가 이제 중국 갑조리그가 시작하면서부터 이겨나가서 여기 보시면 갑조리그 플레이오프 3라운드 1차전, 3라운드 2차전, 시자양하고 둬서 이겼죠. 그리고 16일 하루 쉬는 날요 바둑을 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직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17일 날그 최종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 황인승 구단한테 한판 졌죠. 이렇게 대국량이 많으니까 연승하다 한판 지고 그리고 18일 날 이기고 그리고 저녁에 또 KB 바둑리그도 이기고 이렇게 바쁘게 두고 있습니다. 지금 요 뒤에 2승 1패를 더해서 2023년 신진서 구단의 성적은 17승 2패입니다. 이렇게 대국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둔이 바둑인데요. 안성준 구단과의 역대 전적에서 신진서 구단이 8.8승입니다. 그러니까는 안성준 구단한테는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바둑 한번 보시죠. 신진서 구단의 100번입니다. 자, 여기에서 날 일자로 두면 이렇게 높게 가고, 실전처럼 입구자로 두면 두칸 벌리는 거. 이거는 뭐 거의 요즘 공식으로 굳어졌습니다. 물론 다르게 둔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닌데, 그게 일반적이라는 뜻이고요. 좌익 정석 두고, 요런 자리. 아, 이런, 저는 이런 장면에서 우변에 어디다 두나 싶었는데, 여기가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나 또는 한 칸, 3선으로 밑으로 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변을 뒀고요. 상변에 다가섰을 때, 저는 여기를 뭐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인공지능의 추천수는 한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를 안 두고, 신진서 구단이 좌변을 뒀고요. 여기를 붙인 수도 다른 데가 더 좋은데 여기도 충분히 둘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는 뭐더 좋단 말다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인공지능의 블루스팟이 아니란 얘기지 실수란 뜻은 아닙니다. 자기 취향이고요. 여기 이수에도 보통 받아주는 게 정수일 것 같은데 신진서 구단이 손을 빼고 우변을 뒀잖아요. 이 빙빵 따냄이 워낙 위력이 좋아서 저는 이렇게 되면 흙이 좋은 줄 알았는데 돌이 한쪽에만 몰려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한 판의 바둑이지 유불리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면은 보통 이렇게 입구자 와서 이 돌을 완전히 제압하는 게 가장 좋은데 여기 우하기부터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백돌들이 많으니까 위로 젖히고 여길 뒀을 때 아래로 단수치고 이렇게 밀고 나가는 수도 가능해요. 주변에 백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흙이 여길 두고 단수 칠때 이게 축이 안 되니까 하나 나가는 거고, 요렇게 이어 놓으면, 백이 한번 자기 집을 메운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요 석점은 이제는 좀 가볍게 보고, 그냥 큰 자리를 둬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씌우고, 여기 교환된 다음에 움직여 나간 게 약간 무거워요. 굳이 이 돌을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축도 안 되고, 씌워서 잡으면 활용하는 걸 남겨놓는 게 좋은데, 뭐 움직인 게뭐 엄청난 악수는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뒀을 때 보통 이렇게 느는 거죠. 그렇게 받는다든가 하는 건데 이거를 안 받을지도 모른다. 선수를 잡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는지 이렇게 치받았거든요. 근데 여기 단수를 치고 어차피 백이 우변을 안 받고 손을 뺀다고 생각을 하면은 요 수는 조금 실수예요. 그래서 이 우변에서 안성준 구단이 약한집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좌하기에 이렇게 딱 신지서 구단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백이 흙을 기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야, 이 자세가 너무 좋다 그랬는데 인공지능은 아, 여기보다 더 좋은 자리는 이쪽 어디. 이쪽을 둬서 이 하변에 요흙 넉점을 좀 돌을 무겁게 해서 공격하는 게더 좋다고 하는데 저는 실전에 신진서 구단,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해설 보기 전에 신진서 구단이 둔이 자세. 흙을 2선으로 밀게 만드는 게 너무 기분 좋아 보였고 이게 최선인 줄 알았어요. 자, 여기 움직인 수도
지금 굳이 움직일 필요 없고 여기를 키우는 게더 좋다 그러는데 움직여 왔고 그래서 씌워 가니까 백의 우세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타기하는 동안 흙이 세력이 쌓이면 이 하변의 백세력이 좀 빛을 발하게 되죠. 자, 그리고 그렇다고 지금 백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백이 약간 좋기는 좋은데 여기를 밀고 나갔을 때 이수가 첫 번째 좀 중대한 실책입니다. 여태까지는 뭐 약간의 실수라고 해봐야 뭐 한지 뭐 이런 거였는데 이수는 그것보다 좀 손해가 커요. 그럼 어딜 둬야 되냐? 흙은 이렇게 중앙을 좀 봉쇄를 했어야 합니다. 이렇게 봉쇄를 안 하면 좀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기고요. 여기 백의 세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봉쇄를 해서 흙도 세력이 생겨야 백의 세력이 좀 빛이 발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흙은 이렇게 세력을 쌓아서 요도를 공격하는 게 좋습니다. 백은 수습을 하려면 요거 빠지면 돼요. 그러면 요거 둘때 이것까지 마저 선수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면은 잡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는 과정이 굉장히 좀 요령이 있어야 돼요. 요런 걸 들여다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사는 과정이 거의 예술입니다. 저는 이런 거 포위당하면 죽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둔 다음에 한칸 뛰어서 바깥에도 다 살려요. 그리고 여기를 받을 때, 여기를 치받으면 넘어가는 게 있으니까 차단해야 되잖아요. 그때 요걸 집어넣고 요 자리를 두면 여기 단수를 칩니다. 백은 요거 하나 집어넣고 이으면 이제 여기 살았거든요.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입니다. 요거 해도 여긴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할 필요 없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흙이 이 정도 두면 중앙의 세력, 예, 좀 백의 세력을 좀 지우면서 나오는 건데 이게 거의 비슷한 겁니다. 아까 여기 흙이 한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약간 흙이 나쁠 수는 있지만 거의 뭐둘수 있는 한집 정도 불리한 딱그 정도거든요. 그러면 초반에 중반에 요 정도 한집 차이는 그냥 서로 간에 두는 바둑이에요. 근데 여기 봉쇄를 하지 않고 상변에 아까 여기 치받으면 백이 자체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걸 못하게 한 건데 이 백이 바깥으로 나오는 게 있으면은 쉽게 삽니다. 일단은 받았고요. 요거 들여다본 거 이렇게 한다면은 여전히 찍고 넘어가는 게 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뒀는데 이수가 아까보다 더 문제예요. 지금도 여전히 흙은 중앙을 이렇게 봉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백은 요걸 먼저 해요. 지금 받아주면 이것까지 다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넘으면은 요거는 백이 약간 괜찮습니다. 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흙도 요거를 안 받아줘요. 요거 이루 빠지는 거를 안 받아주고 그냥 여기를 지켜서 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백은 여기를 패를 내는 게 아니라 여기다 놓고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럼 흙은 살고 요런 거 두면 이렇게 붙이고 여기다 두면 이제 거의 살았죠. 이제 사는 모양이 되고 그러면 흙은 여기가 큰 자리예요. 큰 곳을 두고 백이 치받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사는 모양이 되는 건데 요렇게 되면은 다음에 백이 한이 정도 지켜서 백이 한세집 정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로 두는 게 지금 좀 뒤늦은 수지만 그래도 요렇게 두는 게 그나마 최선이에요.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인공지능의 수를 보니까 진짜 감탄이 나오는 게 일로 뒀을 때 이로 빠지지 않고 그냥 이거를 하면은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 집을 못 내게 하려고 이걸 찌를 때 받아주면 여기 집이 안 나서 이쪽을 빠진다든가 해서 여기에 한 집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팔을 못 박고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걸 찔러서 패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골치 아픈 게 있죠. 그러니까 좀 변화가 그래서 아까 요거를 미리 빠져서 요거 백이 선수를 해놔야 흙이 이런 거를 못 한다라는 게 되는 건데 참 인공지능의 수는 아주 면밀하고 그런 걸다 알아야지 실력이 세지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못하고 여기다 둔건 넘지 못하게 한 수인데 이쪽의 약점과 좌상계의 약점 이런 거를 간과한 실수예요. 여기서부터 신진서구단이 빠져갖고 귀를 괴롭히고 들여다보고 요건 지금은 차라리 있는 게 나은데 뭐 어쨌든 여기다 뒀고요. 이렇게 탈출이 되니까 여기 갈라나오는 게 있어서 지금부터는 흙이 나쁩니다. 여기서부터 신진서구단이 일방적으로 안성준 구단을 괴롭히는데요. 여기서 나올 때
이을 수가 없어요. 있는 순간에 여기가 잘리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양쪽이 다 들어와서 안 됩니다. 근데 결국은 여길 두고 빵 따내니까 살아나왔죠. 그리고 여기 흙돌이 약하니까 아까처럼 세력으로 견제하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내친 걸음으로 이렇게 패싸움을 걸어갔는데 요거 하나 치중해서 여기까지 하고 패를 그 강행을 해버리니까 이제 안성준 구단은 괴롭죠. 원래 인공지능은 이렇게 패를 하나 따고 여기 패감 쓰고 딸때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느는 게 정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수란 얘기는 그나마 가장 조금 지는 거란 얘기지 이렇게 둬서는 이길 확률이 없어요. 빵 따내는 순간에 바둑을 많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안 하고 여기를 끊어서 네, 뭐 패싸움으로 한번 해보자. 패감을 쓴 거죠. 근데 이때 여기를 빵 따냈으면은 거의 끝입니다. 백의 승률이 98%막 이렇게 돼요. 요두 점은 잡을 수 있는데 여기에 갈라놓으면 이 흑돌이 다 잡혔어요. 이렇게 두고 또 이제 여기 이쪽도 좀 잡았으니까 뭐 움직이고 싶은데 쉬어오면 이 중앙에 백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거 하고 이제 여기서 그 흙이 승부를 해보려면 이런 거를 나와서 끊으라 그러는데 이런 데를 끊어야 된다라는 게 흙이 얼마나 비세이냐 이런 걸알수 있는 거죠. 대략 이 정도 두면 백의 승률 한 98%에 한 10집이가 있어요. 반면에도 백이 꽤 앞서 있는 거죠. 지금 여기는 요 자리 백이 단수 치는 게 거의 선수기 때문에 우하기도 백집이 꽤 납니다. 근데 실전은 받아줬거든요. 이걸 받는 순간에 차이가 확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요걸 따냈을 때 백이 패감이 마땅한 게 없어요. 일단 요거 하나는 쓰고 따낼 때 이거 할때 지금도 사실은 안 받고 이렇게 두는 게 정수인데 이걸 따내고 두면 아까는 요 단수를 쳐갖고 백이 여기 단수 치는 게 선수였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게 따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미 차이가 한집반 정도로 확 줄었어요. 아까하고는 달리 요 따냈어도 요 단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백이 유리한 게그 생각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여기랑 둬서 이쪽을 먹어도 이거는 여기 밀어갖고 이쪽 눌러가고 아까처럼 비슷하게 되면은 요거는 백이 우세한 게한뭐한 집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받았는데 당연히 지금도 받죠. 그리고 따낼 때 신진서 구단의 생각은 여기 상변에 패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건데 원래 정수로 패감을 쓰는 방법은 요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그게 안 받으면 이렇게 두는 게 원래의 정수순인데 왜냐하면 안 받을 거를 감안하면은 이쪽부터 두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먼저 쓰니까 손해를 안 봐줬죠. 여기 손해를 봐준 수잖아요. 흙이 받아주면은 여기 찝은 수는 손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안성준 구단이 이 패를 받을까 말까. 아까 이쪽으로 뒀으면은 무조건 안 받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실전은 여기를 먼저 두니까 이게 좀 손해를 봐준 것 같으니까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는 꼭 감고 안 받았어야 된다. 이렇게 안 받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를 끊는 건데 아까랑 똑같죠.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이 약간 현혹을 시킨 수인데 거기에 딱 안성준 구단이 걸렸어요. 요걸 따내고 여기를 끊으면은 흙은 여기를 움직이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 미리 작업을 좀 해놨기 때문에 여기 붙이면 좀 뒷맛이 좀 고약해요. 여기에서 계속 받아주면은 여기에도 괴로우니까 백은 이 자리가 블루스팟이라고 나오는데 저 치고 요거 단수 치고 나오고 이렇게 치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물론 흙이 잡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백이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은 좀 시끄러운 게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씌워 갖고 둬서 물론 아직 그 신진서 구단이 약간이라도 좋아요. 근데 약간 좋다라는 게 이제 백이 원래 조금 좋잖아요. 그 정도. 그러니까 거의 바둑이 5대5로 회귀할 수 있는 장면. 즉 흙은 요 패를 불청하는 쓰면은 거의 그 5대5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신진서 구단이 패감을 거꾸로 썼을 때 안성준 구단이 이거를 받는 순간에 승부가 끝났습니다. 패를 따내고 패감이 이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죠. 지금 이거는 너무 작아요. 이미 한번 따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거 따내는 거는 이거는 뭐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여길 늘었는데 빵 따내는 순간에 끝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 나가서
아, 여기 끊으려고 하는데 여기 먼저 뚫으니까 요 흙이 더 약해요. 이 백이 약한 게 아니라 흙이 약합니다. 그리고 붙여서 여기 끊어놓고 뚫고 나오니까 머리를 맞을 수가 없어 계속 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머리는 안 맞았지만 이 돌이 완전히 고립됐죠. 너무 크니까 못 버리잖아요. 그래서 살려 나오려고 단수치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신진서보다는 용서가 없습니다. 계속 파회해서 한 집밖에 없다 이거죠. 한 집밖에 없으니까 못 산다. 여기다 두니까 이쪽에서도 집 모양이 없고요. 뒀지만 여기 다 봉쇄하니까 집이 안 나요. 그리고 영모도 다 차단하고요. 그러면 이제 안성중구단은 이쪽으로는 퇴로가 없으니까 이 중앙으로 나와서 요 흙돌 끊어놓고 여기 나중에 이어갖고 얘랑 한번 싸워보자 하는 건데 차단 다 해버리고요. 그리고 둘때 집을 못 나게 여기다 막고 이렇게 두니까 집이 여기서 안 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집이 안 나는 순간에 돌을 거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거를 하나 끊고 그럼 받아야 되는데 여기를 이으면 요 흙돌이 백돌을 끊기는 했는데 이게 수상전으로도 좀 그렇고요. 이쪽을 움직였을 때또 여기를 늘면 하고 이런 데를 움직였을 때이 흙도 무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싸움은 원래 잘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안 되니까는 던진 거죠. 아, 신진서보단 정말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그 피곤하지만 안성중구단하고의 이 바둑도 사실 안성중구단도 그 KB 바둑리그 주장을 뜰 정도로 잘 두거든요. 랭킹도 12위입니다. 근데 거의 뭐 완승을 거뒀고요. 요 대회는 어떤 대회인가? 대진표 한번 보실까요? 하나은행 MZ 바둑이라는 이 대회는 그 1980년대부터 96년생까지가 M세대, 그리고 97년부터 2000년 이후생까지가 Z세대에서 5명씩 본선을 뽑아서 대국으로 하는 건데, 원래 이 M세대에서 한태희 선수가 3승 1패, 안성준 선수 1승 1패에서 쭉 앞서 나갔는데, 이제 신진서보다는 이제 끝판왕이잖아요.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안성준 구단은 이겼고요. 이제 강동윤, 박정환이 남았는데 이게 이기는 쪽한테만 상금이 7천만 원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제 대국료는 100만 원씩 있긴 한데 이기는 쪽에만 주어지니까 지금 Z세대들은 전부 신진서 구단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과연 끝판왕 신진서 구단이 이거를 Z세대의 승리로 끌어낼 수 있는지 아니면 강동윤, 박정환 구단 중에서 누가 한 명이 신진서의 승리를 저지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